라이브 가시죠. 와. 오케이. 처음엔 이해 안 됐어. 그게 대체 뭐가 좋아서 굳이 그 달지 않는 거를 돈 주고 사겠어. 뽀뽀. 내 손에는 어느새 멋진 사람처럼 어느새 yeah, yeah. 자연스레 핸드폰 그 옆에 커피 지었지. 그럼 너도 그래 baby. 넌 어느새 내 맘속에 작게 자리를 잡았지 girl. 솔직히 처음엔 왜 라고 생각했지. 머지않아 물음표는 너를 세웠지 yeah. 잠깐만이라도 네가 없으면 난 불안해서 미쳐가. 이젠 말 안 해도 내가 먼저 너를 찾았던 나가잖아. 넌 마치 쓰디쓴 커피가처럼 잠도 못 자게 해. 무서워. 너란 사람에게 중독이 됐어요. 헤어날 순 없죠. Yeah. 야야야야야 계속 야야야야야야 생각나 어떡해. 야야야야야 자꾸 야야야야야 oh yeah. 와. 네, MXM의 타이틀곡인 야야야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. 아, 일단 이렇게 또 기분 재즈하게 편곡해 주신 YG님 감사합니다. 아, 어떠셨어요? 아, 이게 너무 일단 원곡이 너무 상큼하고 좋아가지고 네네 저도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. 일단 피아노 반주 위에 부르니까 부르면서도 기분이 너무 좋았고 더 신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. 아, 뭐 어떤 목 상태 조금 별로여서 너무 아쉽네요 그게. 아쉬웠어요. 그래도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제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, 또 동현이도 감기 빨리 나아서 네. 또 좋은 모습으로 많은 팬분들께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래도 기분 재즈하게 이렇게 편곡해 주신 YG님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이번 코너를 마무리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추천곡 저희 앨범에서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. 일단 저희 추천곡으로 일단 저희가 개인적으로 네. 앨범에서 좀 가장 또 즐겨 듣는 곡이긴 하잖아요. 아, 그렇죠. 어떻게 동현 씨가 소개해 주세요. 네, 곡 이름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. 정말 말 그대로 공감이 많이 되는 노래니까 여러분 저희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.